여러분, 반갑습니다. 늘제 채널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소소한 제라늄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작년에 처음 제라늄 입문을 했습니다. 지금 초보 제라늄이라고, 초보 제라늄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일반적인 뭐 제라늄, 그 국민 제라늄 이런 애들은 뭐 한두 번씩 다 키워보셨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인이 이제, 작년 초에, 여름 오기 전에 삽목한 아이, 아주 약한 아이를 저한테 나눔을 주셨어요. 이런 거. 아주 요 가지 하나 정도, 삽목된 무늬 하나도 없는 아이를 제가 나눔을 받았어요. 정말 무늬 없는, 그늘에서만 자라 보이는, 제가 초보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아이를 제가 나눔 받아가지고, 작년에 키워서, 또, 이렇게 삽목했습니다.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또요 애기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또 유럽 제라늄이라고 또 12,000원인가 15,000원인가 주고 하나 사가지고 키우다가 꽃 피어서 보다가 그때 상토가 엄청 가볍잖아요. 근데 여 윗칸에 올려놨던 게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강제 삽목이 돼서 키우고 있는 애들이 여기 두세 가지 있어요. 근데 그나저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여름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개체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수님들한테 제가 많이 들어요. 그 제라늄 영상도 보고 배우면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쯤은 이제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애들 순짓기 이런 거에 조금 배워봤습니다. 얘들 삽목도 순짓기를 해가면서 키워야지만 이렇게 키만 너무 삐죽크면 다육이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빵빵하게 키우고 싶어서 근데 이 제라늄 제니는 그렇게 막 키만 쭉쭉 큰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짧은 이력이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또 삽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딱딱 붙어 있어요. 요런 애들 이제 아래 날씨 더워지면서 아래 입장들 좀 떼주고 이렇게 통풍에 신경 쓰면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보다 순지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요. 제가 이 아이는 진짜 꽃대가 일찍 올라와가지고 제가 순짓기 아니 삽목을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꽃 때문에 꽃볼 욕심에 그래가지고 지금 꽃이 어느 정도 지고 나면 이 부분 정도 삽목해서 키울 생각인데 이꽃 욕심이 나더라고요. 꽃대가 올라오니까. 아래쪽 입장들은 이게 소용없는 입장들은 통풍을 위해서 좀 떼주라고 그러죠. 어차피 떨어질 잎들은 좀 떼줘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삽목을 했으면 벌써 제법 컸을 건데 일단은 이 아이는 꽃을 보고 난 다음에 꽃이 어느 정도 시들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게 3월, 2, 3월에 삽목을 다 끝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꽃은 봐야 돼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럽 제라늄이랑 제가 또, 좀 파종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제 키가 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마디 정도 크면은 순짓기를 하라고 그래야지만 자라면서 키만 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더 늦기 전에 지금 성장기니까 또 꽃다 올라오면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아예
마음을 굳게 먹고 여기에 순짓기를 하려고요. 이렇게 순짓기를 하고 나면 또 여기로 올라오던 힘이 가지를 내겠죠. 그걸 믿으면서 순짓기 강행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하기 싫거든요. 진짜 순짓기 하기 싫어요. 이런 거. 그래도 또 예쁘게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순짓기 합니다. 이렇게 순짓기를 하고요. 이 삽목둥이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해야 되겠다 싶어요. 너무 어려요. 진짜 속순 뗄 만한 애도 없네요. 이 아이는 순짓기 할 필요도 없이 여기 성장점에서 이쪽에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순짓기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빵빵하게 커버리네요. 밑에 자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이 흙을 조금 마사 성분을 많이 쓰고 하니까 얘들이 이 목질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목질화가 빨리 되니까 목질화 되고 나서 삽목을 하면 삽목 성공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또꽃 피우는 것도 목질화 되고 나면 더잘안 피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흙을 좀 상토 성분을 좀더 높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여름에 훅 가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천천히 키우고 조금 천천히 꽃 보더라도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이거 밴쿠버 제라늄도 제가 금방 이게 목질화가 오더라고요. 꽃은 이 밑에 여기 순에서 이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위에서는 아직 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너무 막 상토 성분이 없으면 목질화가 빨리 온다. 제가 짧은 경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얘가 모주인데 삽목에서 키운 아이는 이 아이예요. 이 삽목에서 키운 그 삽목둥이가 훨씬 이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얘는 아직 목질화 진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 훨씬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죠? 여러분도 봐도 그러죠?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 고수님이 제가 즐겨보는 고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질화 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게 삽목해서 그 아이를 키운다. 1년생이라 생각하고 키우면은 더 예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조금, 진짜 짧은 이력이지만은, 그래도 애들 보내지 않고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애, 커팅할 때, 삽목할 때 정말 떨렸거든요. 이거 작년에. 처음 키워가지고, 이걸 자르는데 벌벌 떨었다니까요. 어찌 될까봐. 근데 지금은 뭐 이걸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걸 뗄까 말까 막 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랫도리를 좀 시원하게 쳐버리고 이 얘를 이 가지를 뗄까 떼서 키울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다니까요. 머지않아 얘가 아마 팔, 다리를 잃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은 부족하나마 순짓기에 제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꽃님들, 우리 예쁘게 여름 잘날수 있도록 우리 꽃 관리 잘 하게요. 꽃처럼 이쁜 마음으로 살아요. 감사합니다.